안녕하세요. 아파트 탐방을 하는 걷기와 여행입니다. 오늘은 2월에 그 입주가 시작된 호반섬의 송도 입주에 맞춰가지고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안쪽에 들어가지를 못해서 외곽으로만 돌았는데 오늘은 입주가 시작됐으니까 단지 안에 들어가서 단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반섬이 지금 상가가 지금 일단 부동산들이 지금 몇 군데 입점이 돼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상가는 아직까지는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여기는 이제 입주가 본격적으로 많이 되면 그때는 많이 들어오겠죠. 역시 부동산이 보이고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걸어가는 곳은 정문 쪽 되겠습니다. 또 부동산이 보이고요. 상가는 지금 1층과 2층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상가도 뭐 거의 한 몇백 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는 이제 정문으로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곳이고요. 참고로 호반섬의 송도는 총 2671세대 아파트가 1820세대고요. 그 다음에 오피스텔이 851세대, 그리고 아까 입구에서 이제 보신 것 같이 그 판매 시설이 1층과 2층으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판매 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116제곱미터에서 142제곱미터까지 해서 평형으로 말하면 35평과 36평, 42평, 43평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그 분양가가 얼마인가 보니까 84제곱미터 분양가가 최저는 4억 5천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고는 한 5억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매가가 나와 있는 것은 84제곱미터는 5억 후반대에서 7억 중반대까지 이렇게 지금 매매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지는 요즘 최신 그 아파트답게 수영장과 뭐 스카이 라운지, 골프 연습장,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키즈클럽, 경로당, 이런 그 시설들이 모두 갖추고 있는 그런 멋진 아파트입니다. 예, 제가 지금 단지 안으로 들어왔고요. 지금 제가 다른 그 단지도 많이 다닐 때, 지금 요런 그 분수대 앞에 이제 그 석가산이 있는 이런 분수대를 많이 봤는데 다른 단지에서는 분수가 가동을 안 해가지고 가동을 안 한 상태에서 보다가 지금 현재 가동한 걸 보니까 이렇게 되는군요.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 이제 조명도 들어오고 해가지고 밤 되면은 더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저 분수대가 저렇게 돼 있었군요. 그리고 앞에는 이제 티하우스도 있고요. 티하우스에서 이제 분수를 바라보면서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티하우스도 있고요. 오늘은 그 입주한 지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입주로 상당히 그 단지가 분주합니다. 여기 어린이집도 있고요. 그래서 단지가 지금 온통 그 이삿짐 차량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단지 그 구경을 하기는 좀 어렵고 이삿짐 차 사이사이로 다니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에도 이제 어린이 놀이터가 자리 잡고 있네요. 여기도 어린이 놀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1층은 일반 그 여기 이제 실버하우스 경로당도 있고요. 저쪽에 이제 관리사무소도 있고요. 1층은 거의 이제 필로티 부분이고 2층부터가 아파트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이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외측을 돌면서 봤던 것처럼 유리가 상당히 독특한 그런 멋진 모습이죠. 멋진 모습입니다. 지금 위로 올라와도 이삿짐 차량들이 지금 꽉 차 있습니다. 이삿짐 차량들이 뭐 줄 지어 가지고 지금 꽉 차 있어서 입주하는 그런
설레임,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온통 뭐 이삿짐 차량이 꽉 차가지고 네, 이쪽 저쪽 뭐 가도 전부 이삿짐 차량으로 다 지금 온통 꽉 차 있습니다. 네, 여기도 작은 쉼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쪽은 스카이 라운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있네요. 네, 스카이 라운지도 궁금하긴 한데 저는 또 입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를 함부로 올라가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뭐 이 스카이 라운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걸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입주를 그래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입주할 때 포장했던 포장지 뭐 그런 포장지와 쓰레기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지금도 입주가 계속되고 있고요. 네, 오늘도 월요일입니다만은 입주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쪽 저쪽 뭐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이삿짐 차량이 단지를 꽉 채웠습니다. 그래서 이삿짐 차량이 없는 쪽으로 이쪽으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대수가 2671세대고 아파트가 1820세대, 그 다음에 오피스텔이 851실이 있다 보니까 예, 단지가 상당히 규모가 크죠. 규모가 크고 단지의 규모가 큰 만큼 또 여기저기 또 이런 아기자기한 시설들이 많이 있고 나무도 많이 심어져 있고요. 예, 여기가 커뮤니티 센터군요. 여기에 이제 수영장, 뭐 골프 연습장 그런 것들이 그쪽 예, 지하인가요? 1층인가요? 지하인가요? 1층이라고 봐야 되겠죠. 1층에 그런 게 이제 자리 잡고 있겠네요. 예, 벌써 입주를 하신 주민께서는 예, 강아지하고 산책을 또 하고 계신 그런 분도 있군요. 예, 오늘이 이사하는 날인가요? 요즘 뭐 이사하는 날 그런 거 따지지 않으니까 상당히 그 이삿짐 차량들이 뭐 줄지어서 지금 서 있습니다. 줄지어서 서 있고 지금도 또 저쪽에서 이삿짐 차량이 또 한 대가 진입을 하고 있어 가지고 제가 비켜야 되겠네요. 잠시 비켰다가 이삿짐 차량이 들어간 다음에 다시 지나가겠습니다. 예, 이삿짐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이제 작은 정원이나 이런 쪽으로 지금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큰 대로변은 차량으로 꽉 차 있어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위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새 집이다 보니까 또 그 가전제품 이런 걸 전부 이제 그 새 걸로 바꾸다 보니까 가전제품 차량까지 또 같이 지금 와가지고 굉장히 단지가 혼잡합니다. 그만큼 설레는 마음으로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 거겠죠. 제가 마치 이사하는 것처럼 새 집으로 제가 이사하는 것처럼 저도 막 가슴이 설렙니다. 예, 기분 좋은 그런 날이죠. 저도 이사할 때는 항상 이렇게 설레고 기분 좋게 이사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예, 저 높은 곳 어디에 이제 그 입주민들의 집이 있겠죠.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나가면 여기는 이제 상가 시설입니다. 그래가지고 상가 시설 쪽에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시설은 상가가 1층과 2층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 가지고요. 상가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뭐 입주를 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상가들이 입주를 안 해서 다 공실로 지금 돼 있지만 여기가 다 입주하고 나면 대단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예, 상가들이 엄청 많죠. 이쪽에는 그 중심 상가가 현재 중심 상가가 좀 멀기 때문에 지금 각 아파트 단지에 이렇게 상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길 건너편 뭐 송도 SK 뷰도 많고 그 다음에 이쪽 측면 쪽에 있는 랜드마크 시티 더샤 센트럴 거기도 상가들이 상당히 많죠. 예, 여기는 이제 밖에서 본 예, 그런 풍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입주를 하고 있는 호반 서밋 송도를 직접 단지 내를 둘러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